어제 군산 하수관거 부실 시공의 의혹에 눈 감은 검찰의 행태 전해드렸는데요. 군산시는 문제의 하수관거 전체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구간 조사에서도 부실 정황이 드러났던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관 합동조사의 대상이 된 하수관로는 전체 114km 중 단 5.9km. 전체의 5% 수준의 조사에서도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 정황이 잡혔습니다. 지난 16일 군산시의회가 5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나머지 108km 구간 전수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군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불신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서 책임 물을 것은 책임을 물어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는데 민관 공동전수조사는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의 종류와 공법 분석과 함께 전체 관로 길이와 설계 대조 등이 이루어져 부실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보다 공사비가 더 들었다는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된 지난 2013년 용역조사의 적정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전수조사 중에 주요 내용이 CCTV 조사예요. 4월 중에는 CCTV 업체도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사단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조만간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는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부실 시공 부분이 드러나면 재공사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에 16억 원가량 시행사에 지급하던 임대료를 삭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소 고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뭐 고소 고발을 할지 아니면 일제 조사를 2차 조사까지 완료한 이후에 할지는 지금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오랜 의혹과 불신이 이번 전수조사로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